색감, 색감은요? 네, 그걸로 하세요. 그럼 이 92번으로 계속 가요? 네. 예. 이거는 이렇게 할 거예요. 다섯 줄. 이거 다섯 줄로 네. 화분은 하고요. 예, 색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사공 사온가요? 아니요, 새로운 이번시. 이렇게 이것을 많이 하려니까 여기서 1,800원 샀어. 이게 지금 올라가서 1,300원 합니다. 4045하고 비슷한 느낌이네. 한번 이렇게 주셔봐봐. 옷을 이쪽으로 이렇게. 4045보단 더 예쁘구만. 근데 수가 어쩌려고 모르겠어. 아니, 이쁘다니까. 한번 이렇게 빼봐도 될까? 네. 아니, 왜냐하면 그 규칙적으로 색깔이 진한 색깔이 좀 많겠구만. 여수 나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난 이게 저기 사본줄 알았더니 이게 그렇게 규칙적이지는 않구나.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무슨 색? 연한 색, 진한 색 이렇게. 아니, 이거는 지금 하얀 부분이 적어. 이거는 92번처럼 그런 부분이 작구만. 작아, 작아. 그 부분을 맞춰서 잘라야 돼. 이렇게 딱 어느 정도까지는 연하고 그다음에 진하고 그러는데 저거는 들쑥 날쑥. 근데 하과쌤이 92번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너무 화난 것 같아서 이걸로 했는데 어쩌죠? 그러니까 92번이 괜찮지? 좀 저기 버리는 부분이 조금 많아. 그리고 요번에 나온 92번은 흰색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 저 꽃보단데 난 옆에 그 너무 예뻐요. 이쁘죠? 저 꽃보단데 난 옆에 그 너무 예뻐요. 이쁘죠? 확 따먹게 이쁘네. 우와. 오, 이쁘네. 언제 해볼까? 우와. 이거 못 덮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연꽃이라 절을 의미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 꽃도 있겠지만 제가 이 도안을 그렸을 때는 가족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 나비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 동양 쪽에서는 황금 나비가 한 마리당 80년을 부자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대, 2대, 3대. 그 다음에 모든 그림이 밖을 향해 있지 않고 안으로 마주보는 거는 가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여우비 수 같은 경우는 모든 작품이 가족을 뜻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속 깊은 의도에서는 가족을 뜻합니다. 행복과 부와 모든 걸 뜻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도 자기 성찰과 자기 이루어냈다는 그런 모든 걸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작품과 이 작품과 똑같은 의미를 뜻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세계 최초로 수와 그림을 종목시킨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양, 우리 동양을 대표하는 먹물 기법으로 연잎을 표현을 했고 줄기와 꽃과 나비는 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콜라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홍매화 작품을 가장 아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이른 봄에 홍매가 꽃이 피는데 그 딱딱한 고목을 뚫고 나는 꽃이 마치 인간의 그 새빨간 피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품을 의미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의 선비의 절개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도 그림과 술을 종목시킨 아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작품을 놓았을 때 한 땀 한 땀 놓았을 때 기분은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 무상과 같은 정신으로 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위에서 올라가면서 아련히 떨어진 듯한 이 작품의 수를 표현하기에는 힘 아마도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목에서 표현하는 목련은 표현하는 것은 철저히 도안을 그리는 제 입장보다도 수를 놓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작품입니다. 이 고목을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여자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입장에서 이 줄기는 자식을 뜻하고
이 하나하나의 꽃은 그 자기에 대한 가족애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도 나비가 두 마리가 있는데 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비 두 마리가 같이 마주보는 표현을 했으며 하나하나가 한 대당 행복하게 살자, 부자로 살자 그런 의미가 있고 오므리는 꽃과 활짝 핀 꽃이 있는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우리 가족이 조화롭게 행복하게 부모님과 자식과 부자로 행복하게 살자는 뜻으로 이 목련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했을 때는 이 그림만 표현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한 다섯 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번 마르고 두 번 마르고 작품 이 그림만 해서 한 달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수를 놓는 거는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내와 숭고의 정신이 없으면 결코 짧은 단기간에 표현할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우비의 수는 가족을 뜻해요. 행복과 그 다음에 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뜻이 없으면 여우비 수는 표현하지 않아요. 여우비는 맑은 날 내리는 비라는 뜻이고요. 이게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전시하게 되고 시립미술관에도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수강생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서 실력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문 받아서 납품도 하고 너무 행복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내려왔는데 동양자수가 저는 안 돼요. 근데 동양자수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주부가 쉽게 빨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주부가 행복해야지 좋을 것 같아서 강목에다 수를 놨어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강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정서예요. 마구 이렇게 함부로 좀 빨고 세탁기에 돌려도 물이 없게끔 실용성 있게 저희가 고안을 했답니다. 저희 그 광목쟁이 여우비 자수는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수가 우리 전통 그 동양 자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양 자수도 아닙니다. 동양 자수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옛날 동양자수는 굉장히 실용적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희 광목쟁이 여우비는 광목에다가 자수를 불란서 자수실로 수를 놓음으로써 그 내구성도 좋고 예를 들면은 물에도 내수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옛날 거는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그 바로 빨아서 쓸 수가 없는데 물에도 빨 수 있고 삶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오래 갑니다. 내구성이 강해서 그런 점에 장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요즘 그 트렌드에 맞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추억이 있고 옛날 동양자수에 대한 그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요즘 트렌드에 맞으니까 또 호평이 좋고 그래서 요즘 상당히 뜨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럿이 하다 보니까 또 그 전시회도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요청에 따라서 그 국회의사당 또 그 인사동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대 평생교육원에서 그 다음 학기부터는 수강도 할 계획이고 그 전에는 디자인센터에서 아주 그냥 굉장히 저기가 그 호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무궁무진한 그런 그 가능성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그 와서 지금 저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는 조대 평생 교육원에서 3월부터 수강이 시작되는데 오시면은 즐겁게 같이 자수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